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특집. 이달이 5월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이죠. 자, 이 특별한 효의 달에 있어서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인생 마지막 가기 직전에 후회하는 것세 가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지를 미리 올려놨지만, 저는 한 23년간 양로원 내지는 복지관에서 봉사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배우 팬클럽이 노래 잘하고 또 무용 잘하고 재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과 함께 1년에 한 5차례 내지 10차례를 봉사 공연을 갔는데, 2020년하고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효도도 하고 그럴 텐데. 제가 효도냐고요? 효자냐고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가셨습니다. 저 높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산에 누워 계시는데, 갈 때마다 늘 가슴속에 맺히는 게 많고, 또갈 때마다 늘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갔었던 이야기를 이제 대충 하고 그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양로원에는 상도동에 있는 그 청원복지원도 가보고요. 또 의정부 민락동에 있는 나눔의 샘도 가보고요. 또 은평구에 있는 복지원 내지는 그런 양로원에도 가고, 또뭐 일산에도 가고, 또 저기 뭐야 하여튼 경기도도 가고 여러 군데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가끔가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우리가 뭐 노래하고 춤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호빵 있죠, 호빵. 호빵이 아니라 저 붕어빵, 붕어빵도 구워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가는데, 자체 내에서 이제 사탕 내지는 화자는 너무 많으니까 기존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평소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먹던 거를 먹고 싶다 그래서 붕어빵도 해드리고 뭐별 노력을 다 해서 찾아갔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은 처음에 양로원에 올때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니랍니다. 한 23년 동안 제가 이제 드나들었는데요. 23년 동안 가면서 양로원에 처음 가는 분들은 모두가 다 마음이 괴로워서 심지어 거의 뭐 열흘 동안 밥을 안 잡수는 분도 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포기를 하고, 아, 내 인생의 종착점이 여기로구나. 운명의 레일의 마지막 바퀴가 이곳에 도착했구나 하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그냥 모든 걸 인정하면서 거기에 수긍하고 적응한답니다. 자, 이렇게 노인들이 돼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 양로원에서 느끼는 어르신들은 평생 어떤 일을 하고 싶었던가, 후회를 하는 몇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상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도요, 얼마 전에 저 압구정동에서 개인전 할때 타이틀을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연식이 좀 됐습니다. 코로나 예방 그 백신을 맞으러 오라고 그럴 때, 느닷없이 내가 74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양로원들의 봉사할 때그 어르신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세상에 다 있는 것을 포기하고 놓아가면서 허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얼마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의 평균 나이, 남성은 78세고요, 여성은 81세입니다. 물론 뭐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100세도 사시고 또 100세 넘은 분들도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고사 내지는 뭐 우리
그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 경험으로 봐서 아니면은 조사에 의해서 그 노인들의 후회하는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입니다. 참뭐 후회 안 되는 건 없겠죠. 뭐 거기 오신 분들이 대개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자유롭지 못했어. 너무 얽매이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어. 한마디로 그거 보니까. 살다 보면은 가족들도 보살피고 또 직장에 틀에 박혀가지고 그냥 톱니바퀴처럼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그냥 남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내속 편하게 살지 못하고 늘 그냥 얽매여서 살았다는 거죠. 마음 푹 놓고 훨훨 날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후회의 첫 번째더라고요. 돈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마음 편히 자유롭지 못하게 살는 것, 또 모두가 다 자유롭게 산다면 안 되겠죠. 뭐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그 틀에 충실해 가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양로원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도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가요? 훨훨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물론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살면서 아주 작은 거라도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씩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한번 할애했으면 싶습니다. 뭐를 할애하느냐고요? 가령 자기가 꼭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와가지고 하도 뭐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찐다 그러는 상황인데 오히려 뭐 먹는 것을 줄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서울 시내, 여름이 지금 시작이 되니까 서울 시내 평양냉면 맛있는 집 다섯 군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쭉 찾아가면서 먹고 싶어요. 불과 뭐만 엄마만 그 냉면을 하나 사 먹는데 그냥 동네에서 맨날 그냥 때우기 위해서 식사를, 점심을 때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가령 요즘에 백반이 7,000원 내외더라고요. 9,000원 받는 데도 있고 칼국수 7,000원. 그런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맛에 딱 맞는 거, 정말 그뭐내 북한은 싫지만 평양냉면 하여튼 맛있는 거 찾아가서 한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그걸 마음대로 못했어. 며칠 전에 친구가 한번 을지로 을지면옥이라는 데 가서 데리고 가서 먹었는데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글쎄, 우리가 그뭐저 미원이니 뭐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혓바닥이 그냥 마비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진수가 되는 평양냉면을 한번 먹고 싶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내 마음대로 음식을 한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자기 혼자서 무엇이 가서, 아니면은 그림도 내가 혼자 다 그리고 싶은 거, 돈에 구애받지 않고, 또 시간도 오늘 하루는 완전히 나를 위한 자유의 시간, 이런 거 한번 가져봅시다. 자, 양로원 어르신들의 인생 후회하는 그세 가지. 첫 번째 이야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 너무 구속되게 살았다. 너무 얽매이게 살았다라는 게그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할게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양로원 어르신들의 후회하는 세 가지 중에 그두 번째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89년도부터, 그러니까 99년, 98년도네요. 그러니까 23년, 4년 동안 제가 양로원을 1년에 거의 한 평균 7번 갔다고 치면은요, 20년이니까 거의 150번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양로원 가서 한 번에 공연할 때 보통 30명 내지 50명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그 봉사 공연을 자, 50명 평균 잡더라도 거의 1000명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 때 새해가 되기 전에 나이가 한살더 먹는 것이 슬퍼하는 노인들 양로원에도 가기도 하고요. 또 효도의 달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또 가정이 없는 분들 노인들을 위해서 또 갔었고요. 또 가을에는 또 추석 때 갔었고 이래서 하여튼 양로원에서 여러 번 가가지고 느낀 건데 그분들이 인생을 다시 살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고 제가 설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을 것 같은데 답을 제대로 안 해요. 너무 많다고, 너무 많다고 그래서 대답을 잘안 하는데 그중에서도 그 할머니들이 속 시원하게 막 따발총으로 타타타타타 얘기하는 노인네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남자들은 그냥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걸 뭐 하려고. 그러나 어르신, 제게 좀 교훈을 주십시오. 저도 어르신 나이가 될것 같은데요. 제가 한마디 해주시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고 이제 슬무신지 물어봅니다. 너는 그럼 나처럼 안 살고 싶다 이거지? 그래,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러면서 또 이제 실타래를 풀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어르신들이 양로원에서 후회하는 것 중에 내 인생을 두번 산다면은 꼬인 것을 풀지 못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 그곳에 드리워진 나만이 간직하는 무거운 것이 있다. 그거를 풀어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런 건 말하긴 뭐하지. 내가 자네한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족 간에도 그렇고 지인 간에도 그렇고 동창 간에도 그렇고 자그나마 아니면 어떨 때는 그놈의 자식이 내 인생을 망칠 정도로다가 험악하게 독하게 나를 괴롭힌 놈이 있어. 또나 몰래 내가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끼친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와서 곰곰이 새벽에 잠이 안 오잖아. 그러면은 생각을 해본다. 그놈이 나 때문에 장사 손해보고 나 때문에 사업에 실패보고 또나 때문에 속개나 썩였을 거야. 그런데 말 한마디라도 내가 전화로 한마디라도 좀 풀어줬으면 싶었을 텐데 그걸 못했네. 자존심인가? 아니면은 사나이의 배짱인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저 한마디면 될 텐데 그걸 못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뭐 티격태격 안할 때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명절 때 모이면 가족 싸움 뭐막 일어나잖아요. 또뭐 명절이 끝난 다음에 보름 뒤에 이혼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풀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인군자처럼 4, 50년, 5, 60년, 7, 80년 아주 넉넉하게 풍요롭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도덕군자처럼 산 적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을 거예요. 꼬인 것을 한번 풀어봅시다. 양로원 어르신들이 죽어서 후회할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후회하는 것두 가지가 그거랍니다. 꼬인 거, 마음속 깊이 여러 거 있는 거, 한번 풀자고요. 풀어서 저 세상에 한번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죽어서도 난 그런 짓 못해. 나는 하늘나라 가서 또 복수할 거야. 이건 좀 그렇죠. 요즘에 사회면 뉴스에 보면요. 뭐 아주 험악한 이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가서 가만히 둘을 놓으면요.
그게 다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고. 그거 풀어헤치면 되는데 그걸 못 풀어헤쳐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기 자식에게 평생 한이 되게 만드는, 또 죽어서까지 그걸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꼬인 거 한번 확 풀어봅시다. 야, 그때 내가 미안해서 내 사과 받아주라. 나 지금 뭐 현찰은 없지만 내 마음으로 너에게 갚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다. 이해해라. 알았지? 안 한다고? 그렇지만 난 너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네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이거 풀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꼬인 거 풀고 살자. 알았지? 이렇게 화끈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꼬인 거, 또 가슴속에 있는 깊은 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양로원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꼬인 거, 막힌 거, 확 풀어내지 못한 거랍니다. 여러분, 글쎄, 그 쉽진 않겠죠? 작은 거라도. 특히 남자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오르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오르니까 큰 소리 치고,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고 원수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만 생각해 보면 또 상대방의 입장도 있을 거고, 또그 놈이 그렇게 저지를 때는 철없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자고요. 용서보다 더큰 화해는 없습니다. 용서보다 더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꼬인 거 풀어보자고요. TV 배우 화가 김수영이 외칩니다. 세 번째 얘기할게요. 자, TV 배우 특집 양로원 어르신들의 후회하는 마지막 세 가지. 자, 제 머리 위에 둥근 해가 떴네요.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또 마침 저 그림이 내 머리 위에 딱 태양이 뜨는 걸로 보이죠?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요. 행복한 날 다시 왔네입니다. 전묘법으로 페인팅 나이프. 이게 페인팅 나이프예요. 붓을 하나도 안 대고 요거로만 이렇게 칼라를 덮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전묘법이라고 아시죠? 뭐 옛날 뭐 불란서 작가 슬화가 얘기했던, 시작했던 그 전묘주의입니다. 이 전묘법으로 얘기한 그림인데, 왜이 그림에 관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목을 행복한 날 다시 왔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은 이제 팝송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60, 70년대 배우 노래도 좋아했지만 팝송도 엄청 좋아했어요. 팝송 중에 밀리본 악단이 연주하는 거, 옛날에 그 최동욱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그 3시에 다이아라는, 다이아 이래는, 그 요즘에 그 저기 뭐야 그 미스터 트롯에서 하는 뭐 음악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전화로다가 음악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밀리봉 악단이 연주하는 건, 그게 행복한 날 다시 왔네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오프닝 뮤직으로 사용하던 거. 네, 옛날 얘기, 음악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그림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가 하면은요. 매일 아침 새날 해가 뜹니다. 또 해가 지고요. 또그 뮤지컬 중에 Sunrise, Sunset이라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라는 그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영화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다 보니 어느새 주름이 가득하고요. 마음속에 후회만 가득한, 내일 모레 저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특히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후회 세 가지,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뭐 여러 가지 후회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20여 년 동안 양로원에 드나들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밥 봉사도 해주시고 간식도 해드리고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또 불러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 어르신들은 묵묵하게 너들 떠들어라. 너들 재롱 피워라. 난 재미없어. 너 남자 어르신들 대개가 이런 표정을 해요. 물론 개중에는 막 이렇게 우리 노래에 호응해가지고 막 신난다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남자분들은 대개 다 표정해요. 이런 표정이에요. 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인생에 있어서 내일 모레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나이에서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저 양로원에서 사무실에서 그냥 뭐 백호협회 회원들이 와가지고 노래 부른다니까 그냥 내려와서 의자에 앉아있긴 한데 재미는 없죠. 그냥 귀가 따갑기만 하고. 그런 반면에 할머니들은 그래도 비교적 현실에 적응하고 즐거워하는 표정들이 많습니다. 양로원에는 한70% 내지 80%가 할머니들이고요. 20%가 남자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TV 배후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자 하는 후회하는 세 가지, 양로원 어르신들의 후회하는 세 가지.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럴 걸 하는 게 후회가 된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요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그 전에 돈병철 씨, 이병철 씨 돌아가셨죠. 정주영 씨 돌아가셨죠. 또 라떼그룹, 라리, 미국 사람들 라리라고 표현하더라고.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 가셨죠. 한 푼 안 가져가셨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셨잖아요. 가방에 뭐 가져가셨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셨어요. 자, 그런데 아주 소박한 그 노인네들,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도 나누고 베풀지 못한 게 후회된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게 많은데 그중에서 진짜로 후회된답니다. 그게. 그, 뭐, 처음에는 귀에 안 들어왔죠. 뭐, 정주영이, 뭐, 이건희 회장, 신격호 회장 가시는데, 에,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더라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마음속 깊이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막상 양로원에 가서 누워 계시면 그런 생각이 든다랍니다. 인생의 종착역. 종부송사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양로원에서 신체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다 벌써 임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생애 마감하는 그 순간 완전히 빈손이잖아요. 거머쥘 거 하나도 없어요. 공기? 그렇게 후회하면서 돌아가시면서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눠줄 걸. 응? 친구들한테 좀 따뜻한 밥한번좀더살 걸. 또 내가 참여했던 그 단체에 조금이라도 그냥 더 기부할 걸. 그냥 한푼안 가져갈 걸. 악착같이 내가 밤새워가면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끝까지 돈만 하다가 세월을 보낸 것이 너무 후회스럽답니다. 물론 자기 자식에게 나눠주고서 넉넉하게 걔들이 잘 사는 걸 보는 것도 기분 좋겠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조금 더 베풀어 줄 걸. 또 사실 자식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면회 자식들이 면회 자주 오는가 하면은 물론 자주 오는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요새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 비닐을 막아 가지고 그냥 손만 이렇게 서로 대고 오잖아요. 잘 가라. 그래, 잘 있다. 잘 있긴 뭐고 잘 있어. 몸은 아파 죽겠고 대소변 못 가려 가지고 그 아줌마들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욕이나 바가지로 얻고 그러는데 마음속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양로원에 처음에 가가지고요. 내가 왜 여기서 자야 돼?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보내달라고 보통 2, 3일 동안은 눈물 흘리면서 밥도 안 먹는답니다. 보내드린 자식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한때 사회에서 내로 내놓으란 듯이
높은 직책에 수많은 재산에 똥똥거리면서 살던 내가 왜 이렇게 똥을 좀못 가지고, 응? 간호사 언니들한테 욕을 태기 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자기 한탄스러움에 눈물이 고이지만 다 마음속에 묻어두고 비닐로 사이로 자식과 손을 맞대고 온 길을 나누는 거. 그게 인생의 마지막 양로원의 어르신들의 길입니다. 우리 역시 내일 모레 그렇게 될지 몰라요. 내 주위에도 올해 벌써 5월인데 부고장이 여러 번 날아왔어요. 저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핑계로 일일이 가진 못하고 그냥 봉투만 하고 말았는데, 예, 2020년도에 거의 한 40만 명이 저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한국인 중에 30 몇만 명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루에 몇 명입니까? 우리도 어느 날 그렇게 될지 몰라요.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곧 조만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베풉시다.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언제 한번 밥퍼주는, 점심 나눠주는 곳에라도 봉사 가서 하고요. 또 양로원에 가서 청소라도 한번 해줍시다. 거기 가면은요, 자원봉사하는 그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기부금이 많은 나라랍니다. 그뭐 저기 세일드 더 칠드런스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테레비 뉴스에 뭐 콩보로 많이 나오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자. 그런 것도 좀 보태보자고요. 자, 내가 살아생전 뭐 많은 재산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요만큼이라도 좀 나눠주자고요. 베풀어주자고요. 양로원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세 가지 중에 그런 게 들었습니다. 헛들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자고요. 여러분, TV 배우에서 특집으로 잡은 양로원 어르신들의 후회하는 세 가지 사형화가 김수영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 넉넉히 마음 먹고 그 후회하는 세 가지를 지금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